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2016년도 지방공무원 9급 영어 기출문제 어법편 문 2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을 고르시오. 1번 탄소 배출은 가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연소의 결과물이다. 자, 영어를 보시면은 carbon emissions, emission 하면은 배출, 뭐 우리 배기가스 이런 걸 말합니다. 탄소 배출은 a result of burning. burning은 여기서는 동명사가 됩니다. 현재 분사가 아니고 뒤에 fossil fuels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명사입니다. such as gas, coal or oil. such as 뭐뭐와 같은 등등의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gas, coal, oil와 같은 이런 화석연료를 연소한 결과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틀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2번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왕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차려입었다. 이 차려입었다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멋을 부려입었다. 한껏 빼입었다. 뭐 이렇게 치장을 거창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People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자, 여기 dress up to show themselves.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말 위에 번역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죠. 자, 봅시다. 일단 고치는 걸 먼저 한번 보시죠. Dress themselves up to show their respect to the queen. 이렇게 dress oneself up 하면은 여기 보시죠. dress oneself up 하면은 be dressed up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껏 차려입다, 성장하다, 뭐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다 이런 말입니다. 자, dress는 항상 타동사로 쓰입니다. 옷을 입히다는 의미인데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 자신이 스스로 옷을 입는다면 제기대명사로 써야 됩니다. dress oneself up 이렇게 하고 수동태를 쓸 수도 있겠죠. 타동사니까 be dressed up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여기서는 뭐 엉망이 되어버렸죠. dressed themselves 일로 이렇게 그 up 하고 dressed themselves up to show 이하는 뭐뭐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부정사의 목적용법이죠. 자, 여왕에게 그들의 존경을 표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됐습니다. 2번이 확실히 틀렸죠. 자, 그럼 이제 3번, 4번은 뭐 맞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확실히 정답이 나오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혹시나 모르니까요. 3번, 4번도 일단 정답은 정하시고 우리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대충 정답을 정하시고 혹은 확실히 정하시면 더 좋습니다. 정하고 나머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검산 일종의 그 뭐랄까요, 확인 사살 이런 겁니다. 혹시라도 또 3, 4번 중에서 엄청나게 틀린 게 나와버리면은 2번을 내가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니까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2번이 정답이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나 내가 또 순간 착각할 수 있으니까 3번, 4번을 한번 확인 사살을 해보죠. 당뇨병은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지만 완벽히 예방할 수 있다. Although diabetes, diabetes는 당뇨병 is a critical threat to our health. It can be completely prevented. 예, 이것은 뭐 아주 무난하고 훌륭한 문장입니다. 전혀 틀린 게 없고. 예, 4번 토요일로 예정된 집회는 금세기 가장 큰 정치적 모임이 될 것이다. The rally scheduled for Saturday will be the largest political gathering in the century. 자, schedule for 한번 보실까요? Schedule for Saturday, 토요일로 예정된 이런 말입니다. Schedule on Saturday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문장을 의도적으로 썼다면 이 뜻은 어떤 날로 예정된 이런 게 아니고 토요일에 뭐 하기로 결정된 이런 말이지 토요일로 그 자체를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그 자체를 그 토요일 날 열린다. 그 토요일을 목표로 할 때는 항상 for를 씁니다. for. 우리가 요일 앞에는 on을 쓰지만은 어떤 요일에 열리기로 어떤 요일로 잡혔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for를 씁니다.
여기 맞았죠. 이거는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The gathering 하면 이것은 뭐 집회, assembly 이런 말이고, 이거 뭐 아주 훌륭한 문장입니다. 정답은 아까 추측했던 대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dressed themselves up to show their respect to the queen.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 3 들어갑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jazz originated from styles of popular music that were blended to satisfy social dancers. jazz은 originate from 하면 어디에서 나오다, 어디에서 유래하다는 말입니다. styles of popular music, 팝 음악이죠. 팝 대중음악의 이 styles 하면 그런 여러 형태들입니다. 대중음악의 그런 스타일에서 나왔는데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기 사실은 of popular music, 이것은 스타일을 꾸미는 형용사 구조 일종의, 여기서는 하나만 하라 하면 이겁니다. from styles that 이렇게 나오겠죠. 자, were blended to satisfy social dancers. social dancers, social 하면 여기서 사교적인입니다. 사교적인. socialize 이렇게 하면 동사가 되면은 서로 이렇게 사교 활동을 하다, 서로 이렇게 뭐 사귀다. 사귀다는 게 꼭 뭐 남녀 간에 사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socialize, social 여기서는 뭐 사회적인 그런 게 아니고 사교적인, 사교적인 댄서들을 만족시키, 충족시키기 위해서 blended, 혼합된 그런 스타일들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popular music이 그 선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at 관계대명사에. 그러나 여기서는 명백히 styles가 선행사이고 were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styles 복수형 선행사, 동사 관계대명사지로 동사 were 복수형, 좋습니다. It began developing during the 1890s in New Orleans. 여기까지. 자, 그것은 생기기 시작했다, 발생하기 시작했다. 1890년대 동안에, 1890년대에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뉴 올리언즈에서. 자, 이렇게 몇 년 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 덜을 붙이고요. 더 정관사를 붙이고 1880년대, 1890년대, 그러니까 1891년, 90년, 91년, 92년, 99년까지 쭉 나가는 거죠. 그 여러 개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말할 때는 항상 덜을 붙입니다. 이렇게 더. 예, 그것이 포함된 것을 통틀어서 몽땅 말할 땐 덜을 붙입니다. 1890년대. 그리고 이렇게 숫자의 복수는요, apostrophe s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s만 붙이기도 합니다. 1890년대, 1890년대죠. 이것은 초라는 말은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1890년대, 뭐 1890년대 초 이렇게 하려면은 the early 1890s 하면 됩니다. 말 하면은 1890년대 말 하면 the late 1890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1890년대 중반에 하려면은 the mid MID the mid 1890s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 And it was fully formed by the early 1920s. 또 나오네요, 여기. 여기 약간 한번 더 보시죠. 자, the early 1920s. 역시 그 숫자의 복수형에는 s를 이렇게 씁니다. s. s를 붙이죠. 그리고 이제 early, 초죠. 1920년대 초. 뭐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이렇게 하면 1950s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항상 덜을 붙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가 들어가야지 그 50년대 전체, 즉 50년에서 59년까지를 말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표현에 in his 20s, in his early 20s, in his 50s 이렇게 그 연령, 나이를 말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이럴 때는 항상 소유격을 이렇게 씁니다. in the가 아니고. 자, 그의 20대, in his 20s. 만약 그녀의 20대 하면 in her 20s. 뭐 그대로 20대, in their 20s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 his early 20s, 20대 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를 할 때도 이 20대라면 20세에서 29세까지를 몽땅 다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입니다. s를 붙이면은 그 연대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by가 또 나오는데 by. 자, 이 by도 항상 이렇게 기본인데 기본을 이렇게 잘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수와 소위 아마추어 아니면
하수와 뭐 상수,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프로는 기본기가 아주 철저합니다. 절대 기본적인 거에서 안 틀립니다. 아마추어는 기본기가 좀 엉성합니다. 엉뚱하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도 하지만 기본기에 막 틀려버리죠. 프로는 절대 기본기에서 안 틀립니다. 기본기에 틀리면 그 사람 프로가 아닙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요, 그건 쭉쭉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예. 영어의 기본기는요, 어휘하고, 그 다음에 이 문법입니다. 아, 물론 이제 독해, 엄청난 양의 독해가 필요하겠지만, 그 두 가지 기본기가 갖춰지는 상황에서 독해를 하든, 회화를 하든, 영작문을 하든, 듣기를 하든,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이하고 언틸의 차이 이런 것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바이는 뭐뭐까지 완료를 말하고 언틸은 뭐뭐까지 계속을 말합니다. 자, I will finish it by 10:30. 나는 10시 30분까지 그것을 마치겠다. 이게 이제 10시 30분까지 완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0시에 마쳐도 되고 뭐 10시 30분에 마쳐도 됩니다. 최악의 순간에는 10시 29분에 마쳐도 되고 하여튼 그때까지 완료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완료를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완료죠. 계속 그냥 완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반면에 until 하면 이것은 계속을, 그러니까 I will stay here until 10:30. 나는 10시 30분까지는 꼼짝 말합니다. 다른 데 가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until이 나오면 그때까지 꼼짝없이 계속 줄기차게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by는 그 시간대까지 한 번만 딱 끝나버리면 됩니다. 네, until이 그러니까 촘촘하죠. by는 이거는 뭐 엉성합니다. 이렇게. 네, until이 이렇게 철자가 길죠. 이렇게 빽빽하죠. 그러니까 빽빽하게. by는 철자가 두 개뿐이죠. 엉성하게 한 개만, 한 번만 척 맞추면 그냥 끝입니다. 자, 이렇게 by와 until의 차이도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물론 until하고 till은 같은 말입니다. until이 약간 더 구어체적이고 till은 조금 문어체적. till은 사실은 뭐 일상회화체에서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till 하면은 이게 이제 일단 발음이 짧죠. until 하면 이게 뭔가 좀 길죠.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너무 짧아도 곤란합니다. 너무 길어도 곤란하지만 너무 짧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처가 집이 나온 겁니다. 처가 하니까 전달이 좀 안 될 성 싶으니까 한자 더 붙여서 처가 집 하죠. 역전, 앞, 족발 이런 말이 뭔가 좀 길게 해서 전달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until이 그게 딱 맞죠. 구어체에서는 말씀입니다. 구어체에서는 till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전달이 안 될까봐. 자, 그렇게 하시고 When it was recorded in New York, Los Angeles and Chicago. 자, 그것이 뉴욕에서, LA에서, 시카고에서 취입된, 녹음된 그런 1920년대 초까지 이 fully formed, 완벽하게 형성이 이미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때까지는, 너저도 그때까지는 by, 그때까지는 이미 형성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several, 여기, 예, several different trends led to the birth of jazz. 여러, several 하면 이제 many 보다는 작지만은, a few 보다는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several. 몇몇 혹은 뭐 여러 다른 트렌드들이 led to 하면 이거는 이제 어디로 이어지다 이런 말인데 여기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거를 result in, lead to 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결국 뭐뭐이 되다는 말인데 자 이거 뭡니까? 여러 가지 다른 트렌드들이 결국은 뭘 가져왔습니까? 재즈의 탄생을 가져왔죠. 자 one was 그러니까 several 중에서 several 중에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one 그 중 하나는 was the practice of taking liberties with the melodies and accompaniments of the tune. 그 중 하나 practice 하면 이것은 뭐 실행, 관행 그 당시에 어떤 행태 이런 것인데 taking liberties 하면 뭘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다는 말입니다. 뭘 자유롭게 했나요? 멜로디와 그 반주죠. 컴퍼니먼트는 따라오는 그 반주를 말합니다. 튠은 이 곡이죠. 곡 악곡. 악곡의 그런 그 멜로디나 그 반주에 대해 좀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유롭게 막 했다는 말. 자유롭게 그 이 반주하고 멜로디를 붙이는 이런 관행이 이런 그 재즈를 가져온 그런 여러 트렌드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여기 예, 또 하나 This led to that we today call improvisation. 자 이것이 원 여기 이어지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또 가져왔습니까?
that we today call 이 대시 뭐죠? 관계 대명사 라면은 선행사가 필요하고 접속사라면 예, 이거는 이제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올 수 없습니다. 접속사 that 앞에 우리가 그 전치사가 붙는 게 in that 뭐 하다는 점에서 이런 수구적인 표현 외에는 안 붙습니다. 대신 관계 대명사가 되건 뭐 일반 접속사가 되건 간에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대신 워낙 이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구적으로 알고 있죠. What we call, what we today call.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말입니다. Improvisation 이것은 이제 어떤 뭐 적흥 연주, 적흥곡 이런 말이 되죠. 우리가 오늘날 소위 말하는 그런 적흥곡, 적흥 연주를 가져왔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that은 what으로 고칩니다. 이거 뭐 that과 what의 혼동 문제 이것도 뭐 9급, 7급에서 제가 여러 차례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범위가 좁네요. 이 공무원 영어 문제가요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이 범위가 좁은 것을 10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적어도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100% 200% 소화를 하고 흡수를 하고 완전히 이제 뭐 소화를 해서 응용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어 문제라는 게 응용할 필요 없죠. 의학이라는 것은 그냥 흉내가 최고입니다. 응용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 문제의 방향 그러니까 이 대선 와스로 고치는 문제가 이미 몇 번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what we call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대설 what으로 고치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what we call 소위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이 이런 말이 있죠. what is called, so called, namely 전부 같은 말입니다. 소위, 소위, 소위 이렇게 해서 중위가 아니고 소위입니다. 소위 what we call, what is called, so called, namely 이런 말 다 똑같고 another, 자, another가 나와. Another was black Americans creating new kinds of music such as ragtime and blues. 자, 또 하나. 여기 one에 대한 another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one입니다. 그 다음은 another입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자, 이게 지금 상당히 긴 게 지금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이게요, 7번까지 굉장히 길게 제가 지금 설명을 굉장히 많이 붙여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몇 년 동안 안 나왔다면 언젠가 빵 터집니다. 아, 지금까지 나와서도 뭐 또 나올 가능성이 많고. 자, 원 디어더는요, 이건 둘일 때, 딱 두 개뿐일 때는 원 디어더입니다. 그렇게 말건 둘이건 세 개건 네 개건 다섯 개건 첫 하나를 말할 때 무조건 원입니다. 이렇게 원. 그 다음에 한 개밖에 안 남았죠. 이럴 때는 이제 the other입니다. 남은 게 이미 확정적이니까 더가 붙죠. 더는 확정될 때. 자, 예를 들어서 I have two dogs. One is white and the other black. 나는 개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이 흰색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검은색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새는 개를 뭐 큰 개건 작은 개건 다 강아지라고 하대요. 우리가 큰 개도 이제 개 하면은 우리가 개라는 그 느낌이 뭐라 하지? 개 하면 뭐 좀 나쁜 뜻으로 쓰이죠. 개 비추 이러면 뭐 굉장히 비추 뭐 개 훅이 났다 하면 뭐 이 골프 치다가 뭐 훅이 휴확 나버리면 엄청난 훅을 뭐 개 훅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개가 들어가면 굉장히 뭐 개피 봤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가 그래서 이제 요새는 강아지 뭐 다 큰 개도 강아지입니다 그냥 예 자기 뭐 귀여운 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여튼 두 마리 이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또 나머지 하나는 이제 확정적이니까 the other입니다. 자 some others 이제 여러 개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할 때는 some others입니다. 어떤 것들은 자 some people like baseball and others like basketball. 어떤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한다. 예 이렇게 할 때 some others입니다. 여기 항상 짝꿍으로 이렇게 짝꿍을 잘 보셔야 짝꿍을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 이렇게 쓰입니다. 아무거나 막 붙이면 안됩니다. 자 다섯 개 뭐 예를 들어 총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다섯 개는 뭐 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two of them 그들 중 두 명은 외출을 했고 나머지는 몽땅 집에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가 나오고 나머지 몽땅 할 때는 the others입니다. the others. 이 하여튼 몽땅 전체를 말할 때 항상 the를 붙입니다. 전체. 아까 우리 뭐 1920년대 이렇게 할 때 the 1920s 이렇게 하죠. 그 전체를 말 역시 the를 붙이듯이.
이렇게 뒤에 얻어진 나머지 전체를, 여기 얻어진 나머지 전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는 또 일부는 이런 말이지. 이게 나머지 전체는 아닙니다. 섬 뒤에 뒤어도를 쓰면 안 되냐? 안 씁니다. 그 짝이 영 아마 씁니다. 영 엉뚱한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 쓰지 마시고 섬하고 어도를 쓰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수가 나올 때 이럴 때는 또 뒤어도를 쓰시고 이렇게 짝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여러 개 중에서 한 개 한 개를 구체 계속 말할 때는 one, another. 뭐 another, another 계속 나가도 되고 아니면 뭐 a third, 세 번째, 총 네 개다 그럴 때는 the fourth. 마지막은 이제 확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확정돼버리면 the를 붙입니다. 어를 쓰려면요 최소한 두 개가 남아 있어야지 그 중에 하나니까 어를 붙이지, 한 개뿐인데 무슨 어를 붙이면 안 되겠죠. 예, 그건 확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펜이 하나뿐인데 어펜 하겠습니까? 어를 붙인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개가 있다는 그런 그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한 개 뿐일 때면 그냥 the 펜입니다. the 펜. 그래서 여기 the force를 씁니다. 나머지 한 개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another 하면 또 다른 종류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굉장히 독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this fountain pen is too expensive. Show me another. 자, 이 만년필 너무 비싸요. 저에게 다른 거 보여주세요. 다른 거 하나. 같은 종류의 다른 거 이렇게 뭐 막 같은 만년필 이런 말. 그러니까 another 씁니다. 이때는 another. 예, another 쓰시고 A N O T H E R. 뭐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Another, another. 야, 요건 예, 예. 자, another. 에이, 오가 빠졌네, 또. 예, 이렇게. Show me another. 다른 걸.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A is one thing, B is another. 이건 중요한 수거입니다. 수거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A와 B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런 말. A는 하나이고, B는 또 다른 것이다. 이 말은 A와 B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자, 이거 보시죠. To know is one thing, to teach another. 자, 가르치는 것은 아는 것은 하나이며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 이거 정말 다릅니다. 이 강의를 해보시면요, 강의 이제 문제를 수험생분들 이제 문제를 잘, 물론 문제 푸는 데는 오히려 강사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강의를 하면 사실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도 잘 풉니다. 저는 아주 실전형입니다. 뭐 아주 저는 제 실력보다 실제 문제를 치면 훨씬 성적이 잘 나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실력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자화자찬을 했네요. 자, 7번 the one the other 전자 후자 이런 말인데 이건 이제 둘 다 들어가 붙죠. 전자 후자 이것도 왜 물론 전자 후자 할 때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The letter, 뭐 전자, 아이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후퇴. The one, the other, 전자, 후자. 아, the former, the letter. 예, 이제 생각났습니다. The former, F-O-R-M-E-R, the letter, L-A-T-T-E-R 이렇게 해서 전자, 후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the one, the other 역시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일단 여기에서 자, 이 밑을 한번 보시죠. We need both work and leisure. 우리는 그 일도 필요하고 여가 활동도 필요합니다. The one gives us, 전자는 뭡니까? 일이죠. The one gives us energy. 아, 일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후자, 즉, leisure, 이 여가 활동은 우리에게 휴식을 준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났는데, 아, 나머지, 여기 해석이 나왔습니까? 여기 하나 더. Was black Americans creating new kinds of music, such as ragtime and blues? 예, 이 해석은 그냥, 예, 4번 맞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창작하는, 혹은 하던, 창작했던 그런 흑인, 미국 흑인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세가 어떤 그 재즈 음악을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였고, 또 그중 나머지 하나 아니고, 또 하나가 another, 이것이 또 그 흑인 미국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누구 이런 것을 만들어냈던 이런 미국인들이었다. 이렇게 하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래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